vraiment son émotion. Et être à Cannes avec un ami de plus de 20 ans. 나중에 연출하면 나 좀 써줄래? 네, 감사합니다. 배우 하겠다는 거. 여기 사진과 증거품들을 보세요! 박병호는 내가 처리해. 그때 뭐 감독님이라고 불러야지 뭐. 재밌겠다. 감독님 저 이번 카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뭐 할 말 없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각하를 시해하려고 했다고. 확실한 거야? 지금 상대가 박병호. 남산에서 나왔다 이 새끼야. 박병호 돌리시죠. 본트는 정보부 조직의 스파이가 잠입을 했다라는 첩보와 함께 누가 과연 스파일까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라는 거에 대한 사건을 증명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배역도? 아, 예, 저는 거기서 박평호 역할을, 해외팀 차장 박평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내팀 차장 김정도 역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정우성 씨 캐스팅이 좀 쉬웠죠? 아니요. 이제 무언가 함께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서로가 좀 부담은 되죠. 맞아요. 예. 태양은 없다 이후로 계속 저희가 뭔가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썩 성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시나리오를 고칠 때마다 보여드렸죠. 우성 씨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영화사를 작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든 영화이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각본과 연출을 같이 겸하게 됐는데 네. 너무나도 훌륭하신 배우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큰 도움을 받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각본이라는 게 시나리오 작업을 직접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시나리오 작업도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어떻게 쉽게 쓰였나요? 아니요. 쉽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네. 저도 처음 써보는 시나리오여서 네네. 초반에는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써놨었던 게 컴퓨터에서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멘붕이 오기도 했고 뭐 또 안 풀려가지고 뭐 포기를 할 때도 있었고 여러 차례 포기가 있었고 네. 그때마다 이제 뭐 우성 씨하고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계속 이제 써 나갔었던 게 한 4년 정도. 4년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촬영도 하면서 틈틈이 이제 조금씩 썼었던 것들이 이제 장편 시나리오로 이제 완성이 되어서 네. 그래서 이제 연출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부터 10개까지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있을 때, 연기할 때, 그리고 모니터 앞에 계실 때 항상 집중력을 잃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감독님께서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체 리딩 전에 1:1 리딩을 한 5번 정도 하면서 연기하는 마음을 더 잘 이해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의지가 많이 됐고 감독님 많이 맡겨주셨던 것 같고 늘 거의 짝처럼 붙어있었어요. 그냥 기대고 싶었어요. 저는 작은 디테일을 어떻게 하면 더 얹고 또 얹어서 깊이감을 만들까. 동료가 감독이라는 새로운 거에 그냥 단순하게 도전을 하는 현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현장에 있을 수는 없었죠. 쉽지 않은 시간을 잘 버텨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썩 마음에 들고 최고의 찬사를. 혹시 액션의 장인으로서 이번에 이 액션 연기는 꼭 봐야 한다 그런 거 있나요? 예, 이 헌트에 나오는 모든 시퍼스의 액션은 다 보셔야죠. 네. 네, 추천할 만한 장면도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캐릭터가 이제 그 정보부 헌트에서 부딪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촬영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둘 다 체력이 이제 바닥이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지만 네. 또 아, 그럼요. 아주 시원한 모습을 잘 담아냈습니다. 노련하게. 네. 네, 8월 10일. 아, 감사합니다. 네. 직접 촬영하시죠. 제 독립으로 지목했답니다. 독재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 독재자예요. 허상태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정재 씨랑은 또 전작에서 또 함께 호흡을 맞추셨고 어떠셨는지요? 연기 호흡이요? 연기와 연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대답을 구하지 않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물어봤어요. 진짜 너무 놀랐고 막 영화 볼 때 막 진짜 등에 다무증도 많이 놀래가지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인간 이정재를 제가 알게 됐어요. 미인전 약간 쓰실 것 같은 느낌. 네, 어떻게 좀. 8월 10일. 다시 중간에 네. 어쨌든 연기를 하시는 입장을 정말로 잘 이해를 너무나 잘, 당연히 잘 하시는 분이셔서 저희 후배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기댈 수 있었고. 뭐 예시를 들어주시거나 먼저 표현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실 때 굉장히 실감나고 디테일 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사실 배우였으면 그냥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는 그럴 수 근접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죄송하지만 저희끼리 좀 이렇게 조촐하게 끝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껴줄 수도 없었어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8월 10일.